쌤아,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여기에다 교회를 지었어. 탄생. 누가 지었냐면 헬레나라고 로마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의 엄마가 여기하고 탄생교회하고 성묘교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다 동영상 다 찍어줘요. 여기가 원래 바실리카 문은 저 위쪽인데 여기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들이 오면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은 거야. 그래서 여기 문이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겸손의 문이라고 불러. 들어가 봅시다. 겸손의 문에. 고민을 겸손하지. 겸손하지 않아도 되네. 얘들은. 자, 겸손해야 됩니까? 아, 겸손해야 되네. 아기가 그러면은 저리 간다. 평소에는 여기 들어가려면은 엄청 줄 서야 되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여기 바닥에 비잔틴 시대 교회에 모자이크가 쫙 있어. 근데 지금은 이걸 닫아놨는데 이쪽에서는 볼 수 있을 거야. 여기 봐봐. 모자이크 하면은 뭐라 그랬어? 비잔틴 시대라 그랬잖아. 비잔틴 시대.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엄마인 헬레나가 교회를 이제 탄생교회 예루살렘의 어디야? 성묘교회. 예루살렘 성묘교회에서 이제 거기 십자가 발견된 자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 여기에 교회를 짓는다고. 헬레나가. 그래서 여기는 아르메니안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 나누어서 갈리려고 했어. 여러분 이제 가면 탄생교회 가보자.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은 그 탄생 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여기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평소에 여기 오려면은 3시간씩 줄 서야 돼. 이리 와, 내려와. 여기가 예수님이 향을 많이 피웠지. 그래서 향 냄새야, 이거. 여기가 그 별이야. 봐봐. 여기 쌤아. 여기 여기가 그 부유로 출현되는 거지. 그치, 예수님 하나. 네. 저기가 이제 별이 있잖아. 어디요? 여 안에가. 아, 저 안에. 이거 봐. 별인데, 여기 이제 별이 있잖아. 네. 이게 별이 몇 개야? 뭐 무슨 거야? 여기 별이 몇 개로 돼 있어? 14개. 14개로 돼 있잖아. 왜 14개로 돼 있겠어? 어? 왜 14개로 돼 있겠어, 세마? 몰라요.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네. 14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14를 히브리어 기마트리아로 하면은 달렛 바브 달렛. 몇이야, 요리미? 달렛 400 464. 464 더하면 몇이야? 464. 14. 그래서 14. 다비드라는 이름이 기마트리아로 14를 의미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4대로 그걸 나누어서 한 거야. 여기에 진짜 평소에 오면 사람 많아가지고 찍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말도.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아르메니안이 관리하는 파티야. 이쪽은 여기 옆에 가면은 또 교회가 있어. 근데 닫아져 있네. 아, 여기는 제롬 교회야. 제롬이요? 제롬. 제롬이 누굴까? 제롬.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불러. 아, 성경 학자 아닐까요? 성경 번역한 사람. 아. 헬라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구약 성경도 70인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가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여기 아내가 이제 제롬이 이 옆에다가 동굴에서 성경 번역을 했던 거지. 30년 동안 여기 밑에 있어. 근데 이제 제롬이 이제 여기에다가 한 이유가 베들레헴에서 유아의 그 해골 이게 발견이 돼. 그래서 밖에 가면 제롬이 해골을 밟고 있거든. 그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들의 해골이 발견돼서 이 아이가 첫 순교자다 이런 의미를 두고, 그리고 나서 그 해골을 가지고 두고 성경 번역을 한 거야. 여기 가면 제롬 동상 있을 거야. 아니 그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발 밑에 있다 이거지. 얘들아 아빠 예뻐. 예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제롬이야.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제롬? 그러게. 제롬은 저 해골을, 해골이 이제 그거지. 어린아이의 해골을 상징하는 거야.